세종 대왕자 태씨를 소재로 한 생명 뮤지컬 태가 지난 16일 성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14일과 15일 성주 군청에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3일간 성주 별골 체육관에서 도내 1,500여 명의 태권도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30회 경상북도지사기 태권도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 성주 백지원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대왕자 태씨를 소재로 한 생명 뮤지컬 태가 지난 16일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관객들의 열띤 호응과 배우들의 뜨거운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생명 뮤지컬 태는 세종대왕자 태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운동의 일환으로 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제작했으며 개요정난의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수양대군과 금성대군의 갈등 속에서 생명의 탄생과 쓰러짐, 그리고 그 간극에서 빚어지는 비극적 이야기와 희망에 대한 뮤지컬입니다. 1회 공연에는 성주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800여 명이 관람해 학생들에게 세종대왕자 태실의 의미와 생명 존중 사상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2회 공연에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는 생명 뮤지컬 태는 생명 문화의 고장 성주의 대표 문화유산인 세종대왕자 태씨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국민들이 염원하는 태씨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14일과 15일 성주군청에서 소방과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에 진행된 토론훈련은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기관과 민간단체가 약 1시간가량 재난발생에 대한 토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5일 실시된 현장훈련에서는 군청 지하 기계실 가스 폭발로 군청사가 붕괴하는 상황을 가정해 긴급 대피와 초기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영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으로 훈련 현장을 촬영하고 현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공유하는 등 첨단 ICT 기기를 적극 활용한 실효성 있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한곤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여러 민간단체가 협력해 실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훈련처럼 일사불란하게 기관별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30회 경상북도지사기 태권도 대회가 지난 5월 19일부터 3일간 성주 별골체육관에서 도내 1,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초중 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부까지 1,500여 명의 태권도 선수들이 참가해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실력을 걸었습니다. 종목은 겨루기, 품새, 태권체조로 진행됐습니다. 김한곤 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 모두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17일 천주교 성주성당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한 맥인 시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조창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며 이를 이어나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의 시조창 소리꾼들이 참가해 그간 연습한 각자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대회는 대상부, 단체부 등 7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이번 대회 경상북도지사상은 대상부에서 장원에 오른 박영아 씨가 차지했고 성주군수상은 국창부에서 금상을 받은 문동열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김한수 성주부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시조인의 화합을 다지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테니스 동호인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성주 참외배 전국 테니스 대회가 지난 19일과 20일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경기장과 칠곡군 테니스장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테니스 무대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현 선수 인기에 힘입어 테니스 대회의 열기는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76팀, 선수 600여 명, 관계자 100여 명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9일 개나리부 120팀과 20일에는 지역 신인부 156팀이 예선전과 본선을 진행하며 열띤 경기를 펼치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2018 전국 별거울 태권대회가 지난 20일 성주중앙초등학교 태권도실에서 열렸습니다. 2018 전국 별거울 태권대회는 선수 및 임원 4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명문 선수관이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었고, 결련 태권을 연출하는 등 우리 전통 무예인 태권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됐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는 멀리서 성주를 방문한 전국의 태권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통 문화 전승에 큰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최근 바람이 좀 불기는 했지만 덕분에 공기가 깨끗해지면서 그 바람마저도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또낮 동안은 맑고 따뜻해 나들이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외출하실 때 가벼운 외출도 챙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